그래서 수입 브랜드도요, 이렇게 잘 찾으면, 뭐, 한 800만 원, 이렇게, 아, 700만 원, 800만 원대, 이렇게 좋은 차를 좀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지인이, 이렇게 경차를 좀 사신다고, 모닝이나 스파크,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700만 원대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는데, 이제 뭐 15년, 16년씩 이렇게 키로수 좀 짧은 것들 보시면서 경차가 진짜 저렴하지 않구나. 예, 진짜로 단가가 너무 좋아요. 가격이 잘 떨어지도 않고. 근데 700만 원이면 경차는 사실 다 좋긴 좋은데 좀 위험하잖아요. 위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다가 아, 이 돈이면 차라리 안전하고 연비 좋은 오늘 내가 준비한 이차 권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비와 안전 두 가지 플러스 금액까지 아주 착한 모델이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볼보 차량 준비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희 썸타다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요. 자, 일단 안전하다. 네, 자, 그리고 연비 좋다. 그리고 금액까지 착하다. 요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차량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볼보의 V40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자, 프로필 먼저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은 2014년도 12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 15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2만 8천 킬로를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요. 성능 기록부터 띄워드리면요. 교환 총 3곳 들어가네요. 본넷, 우측 휀더, 리어 휀더 총 3곳 교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일리에서는요. 성능상으로 양호받은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볼보 V40 D2 등급의 모델이고요. 자, 저희가 준비한 금액. 자, 870에 차량 준비했으니까요. 외관 실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볼보 V40 모델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색상이 딱 눈에 띄어요. 파란색. 그 예전에 우리 GOD의 파란 풍선 이렇게 그런 느낌 나왔잖아요. 파란 풍선을 연상케 하는 그런 색상인데 진하지도 않고 연하지도 않고 딱 부담 없는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기 딱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차체 사이즈가요. 어떻게 보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국산차를 보게 되면 제가 봤을 땐 i30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i30 모델. 그러니까, 나큰차 싫어. 연비 좋아. 이런 분들, 옵션도 필요해. 이런 분들이 사시는 게 이제 그 i30이잖아요. 근데, 이 V40이 딱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차체가 일단 굉장히 튼튼해요. 아, 볼보 하면 뭐다? 안전. 볼보 하면 뭐다? 안전. 볼보 하면 안전. 자, 근데, 연비까지 좋아요. 디젤이기 때문에 연비도 얘도 두 자릿수 나오죠. 예, 굉장히 연비가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디자인은 어떤가요? 디자인도 해치백 스타일로 느낌으로 나와서 디자인도 전 아기자기하고 너무 이쁜데요. 예, 지금 보니까 너무 이쁜 모델이네요. 예, 색깔도 좋고 연비도 좋고 모두 다 좋은 그런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 색상 쭉 보고 있는데 외관 상태 보고 있는데 아주 깔끔한데요? 예, 굉장히 깔끔하고. 또, 이런 차들은 또 이렇게 타이어, 또 트레이드 다 봐야죠. 뒤쪽도 좋고. 자, 앞에도 아주 타이어 트레이드 좋네요. 자, 그래서 수입 브랜드도요, 이렇게 잘 찾으면, 뭐, 한 800만 원, 이렇게, 아, 700만 원, 800만 원대, 이렇게 좋은 차를 좀 고르실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쪽의 모습인데요, 어떤가요? 저는 사실 이런 모델들 좋아해요. 차가 좀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뭔가 이렇게 쫙 날렵하게 디자인이 좀잘 빠졌고.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트렁크 공간은 뭐 원래 컨셉 자체가 트렁크가 크게 나온 사이즈는 아니니까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 적당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애매하게 한 700만 원 주고 경차, 6,700 주고 경차 사느니 이런 차좀 권해주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네. 자,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브랜드도 볼보는 인기 좋죠. 요즘에 뭐 XC60, 90, S90 이런 모델도 굉장히 인기 좋은데, 이제 엔트리급 모델이에요. V40 모델은. 자, 실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차량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역시나 이제 볼보 차를 좀 타고 있으면, 난 일단 안전하다. 이제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윈도우 버튼 들어갈 거고 전동 접이 이렇게 그리고 도어 락 잠근 장치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모델이고 차량의 시트는 전동 시트 포함되어 있고요 메모리 시트 들어가네요 메모리 시트 1단, 2단, 3단 들어가고 자 오토 라이트 포함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버튼 그리고 이 계기판 조명 밝기 장치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상단에는요 이제 룸밀러 들어가고 이제 블랙박스가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네요 내비게이션 포함해서 후방 카메라도 적용되어 있고 이제 그 볼보의 센터페시아가 이제 요즘 나오는 모델 저는 또 요런 좀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살짝 좀 투박한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감성 버튼들이 막 들어가요 에어컨 버튼들 이렇게 다 들어갈 거고 자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고 조수석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ISG 기능 포함이 되어 있고 예, 시트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되게 스포티해요 시트의 디자인이 이렇게 그 헤드레스트도 보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얄쌍하게 나오고 그리고 정말 차가 잘 나가고요 컨셉 자체가 뿅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주는 것 같네요 그래서 그냥 가성비 있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모델은 볼보 모델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870만원에 차량 준비했습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썸타르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